하나, 둘, 셋, 큐! 성북마을방송 와보숑의 안용신입니다. 벌써 한 해가 다 저물어가고 있는데요. 2014년을 마무리하면서 성북마을방송 와보숑에서도 올 한 해 가장 화제가 되었던 사건들을 꼽아보았습니다. 예, 올해 단연코 가장 화제가 되었던 사건은 2014년 4월 16일 날 일어났던 4.16 세월호 참사를 들 수 있겠습니다. 와보숑에서 4.16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성북 지역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유가족들 만나 뵙겠습니다. 4월달에 그 일이 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한 확신도 있었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방향도 명확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그 시간 거기에서 보내온 아이들의 메시지입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자신보다 친구를 먼저 걱정하고 가족들에게 사랑과 안부를 보냈던 밝고 착하고 순하고 예쁜 아이들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 약속하지요. 잊지 않겠다고, 멈추지 않겠다고.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급한 결정으로 진행했음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손을 내밀어 주시고 기회 주셔서 감사하다는 문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나누어 주신 성북시민사회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저는 아무쪼록 이 소중한 시간이 성북에 계신 오늘을 참석하신 분들에게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먼 길 와주신 선생님께서도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도 매년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갑니다.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여행을 준비하고 떠나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너나 없이 새 옷을 사고 캐리어도 사고 관리의 대상으로 여기는 대한민국의 학교 관행이 아이들을 죽게 만들었다는 생각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안산 분향소에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분향을 했을 때 안산시 전체가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왜곡된 보도와 책임지지 않은 정부의 태도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은 더 분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잊고 싶어 합니다. 학생들에게 세월호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 되어 갑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는 나라였기에 사고는 난 것이고 우리는 이제 그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을 잃고 가족 대책에 대변인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 진실을 밝히고 국민들과 대화를 하고 오늘 그 예은이 아빠 유경근 가족 대책 대변인을 모셨습니다. 단원고 2학년 3반 24번 유예은의 아빠 유경근입니다. 오늘은 244일째 입니다. 참사로부터 244일 8개월이 만 8개월이 되었네요. 그 팽목항에 있을 때 그 서로 얼굴도 모르는 부모들끼리요. 얼굴도 전혀 모르는 가족들끼리 알고 보니까 아이들끼리 엄청나게 친했었는데 누가 아빠고 누가 엄마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서로 의심해 가면서 정말 가족 만나 부모 만나 아 몇 번 누구 엄마세요 그러면 예, 저 11반에 누굽니다. 다른 거는 10반까지 밖에 없거든요. 근데 잘 떳떳하게 11반에 누굽니다.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고요. 그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정말로 아무것도 안 했고 정말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거냐.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빨리 아이들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들고 싸우고 울기도 하고 무릎도 꿇어보고 의자도 집어던져보고 창문도 깨보고 제가 그곳에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주로 한 일은 그 바지선 위에 올라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구조작업을 잠수를 하는지
매일 한다고 보고 하는데 아침마다 저녁마다 보여주는데 거기는 1,000명, 1,500명이 장사가 있다고 그러고 수백 척의 배가 동원됐다고 그러고 수십 척의 항공기가 그리고 수백 척의 어선들이 지원을 나와 있다고 가장 최대의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저희는 아니까 다 거짓말인 거 아니까 그 이후로 단 한 발도 그날 밤에 조명탄 터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 9시 뉴스에 조명탄을 터뜨리면서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고 9시 KBS 9시 뉴스에 보도가 나왔죠. 4월 16일 아침 소식을 듣고 바로 출발을 해서 저 같은 경우에 일요일 새벽까지 4월 20일 새벽까지 단 한 번도 엉덩이를 의자나 땅에 붙여본 적이 없고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잠을 단 한숨 1분 1초도 자질 못했어요. 토요일까지는 그래도 언론은 해경은 해수부는 에어포켓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내 새끼가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살아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세월호가 완전히 침몰을 하고 뒤집어지고 이제는 그리고 저희가 에어포켓이 완전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토요일 밤 늦은 시간에 알았죠. 그것을 알고 나서 잘 아실 겁니다. 특목항에서 청와대 가겠다고 도보로 가다가 막히고 겨우겨우 진도대교 앞에까지 갔다가 못 올라온 그날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에어포켓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실토를 했습니다. 그것을 들은 가족들이 청와대로 가겠다고 더 이상 여기는 믿을 사람이 없다. 우리 얘기를 들어줄 사람도 없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뭔가가 이상하다. 그냥 내 새끼 자살했나 죽었나 이것 때문에 정신없이 사나흘을 보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상황이 뭐 살아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을 조금씩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무언가가 이상하다. 그럼 왜 일부러 구조를 안 하려고 할까? 이 사고의 원인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한 이야기들 조심스럽게 서로서로 가족끼리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데리고 올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죽어야 했는지를 알아낼 수는 있을까? 4월 16일 바로 바다로 뛰어들어서 내가 꺼내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나도 무서워서 그게 너무나 미안해서 수사권 기소권 있는 특별법 만들어 놓고 아빠가 보러 올게 라고 약속을 했는데 특별법 됐는데 걔가 지내버려서 아직도 못 가고 있습니다. 옆으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보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 중에 좀 꼭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될 거 상황 중에 하나는 인양 문제입니다. 실제로 인양이 가능하겠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아직 발표한 적도 없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저희가 얘기해본 결과 그 흐름을 알잖아요. 그쪽의 의도는 절단, 폭파. 가장 중요한 건 뭐니뭐니 해도 아픈의 실종자들을 찾는 겁니다. 특별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 이를 통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것이 특별법의 목적이죠.
혹시라도 아직까지 안산의 분향소에 안 와보신 분들이 혹시라도 있으시면 좀 멀지만 꼭 한번 오십시오. 무조건 오십시오. 무조건. 분향소에 있는 그 모여있는 저희 아이들하고 논하는 거 지금 마주쳐주세요. 그러면 저하고 만나서 한 시간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실제로 들으십니다.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많이 말씀하셨던 밝혀내야 한다. 그래서 비록 미흡하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특별법에 의해서 그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감시해야죠. 견제하고 압박도 해야 됩니다. 새누리당의 추천위원들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진상규명 가로막기 위한 돌격대 같은 분들 같은 해야 한다. 지키자입니다. 바로 어디냐면 팽목항입니다. 팽목항. 팽목항에는 지금 유가족분들, 시민분들 내려와 계시죠. 안산합동문양소를 지켜야 한다. 거기에 우리 유가족분들이 계속 계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제 광화문을 지켜야 한다. 세 번째는 찾다입니다. 찾다. 찾아내야 한다. 정말 기록적인 서명을 여기 600만 명 넘었죠. 1000만 서명 특별법. 이 정말 기록적인 최단 기간 내 기간이었고 국민간담회는 성북구에서 또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까지 240여일간의 구슬록, 육성기록에 책을 내셨어요. 창작가 비평사에서. 그래서 북콘서트도 하십니다.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있다입니다. 있다. 이어내야 된다.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뭐 아까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활동하시는 단식 신청하신 분들, 이 국민간담회 수없이 많이 만난 분들을 찾기 위한, 아니, 이어내기 위한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그게 4.16 약속 지킴이라고 있습니다. 4.16 이와 달라져야 되는 것을 반드시 이번엔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행동을 하기 위한 그런 이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회복입니다. 다섯 번째 회복. 결국 우리가 이거 사는 것은 우리의 존엄과 인권을 회복시켜야 된다라는 이유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12월 31일 올해 마지막 날 광화문에서 성구영신하는 이 우리 진실과 안전을 위한 그런 다짐을 하는 성구영신 문화제를 광화문광장에서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들이 유가족들이 진상을 규명하고 있고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혹시 저희 성북마을 분들에게 또는 국민들에게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 세월호 참사는 분명히 두 가지 성격이 같이 있습니다. 네. 우선 저희 가족들은 직접 피해자 당사자들이죠. 네. 그 다음에 또 한 측면은 국민 여러분들이 이러한 참사가 언제든지 다시 반복될 수 있는 잠재적인 어떤 피해자라는 성격이 두 가지가 다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가족들이 끝까지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활동하고 만들어내는 일이 가장 중요할 거고요. 그에 못지않게 국민 여러분들께서 같이 참여하시고 특별히 특별법에 따른 특별조사위원회가 이제 곧 구성이 돼서 이제 내년부터 진상조사 활동이 시작이 되는데 이 과정 뭐 법이 되었고 기구가 만들어졌으니 자연스럽게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은 아마 절대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성북의 많은 주민 여러분들께서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시고 감시해 주시고 또 지금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항상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봐주시고 잘못된 것이 있거나 모자란 것이 있으면 항상 지적을 해 주셔야 되고요. 저희 가족들이 중심에 서서 끝까지 가겠지만 저희 가족들을 지탱해 주시는 힘은 결국 이 성북에 계신 주민 여러분들 또 국민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 모든 대한민국의 구성원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기 위한 길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함께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예은 아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왜 세월호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문제는 희생자와 유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문제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 존엄함을 다시 한번 회복해 나가면서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북마을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